Creating Anonymous Function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onymous Function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또 새로운 내용이 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ame은 Alice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evaluation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string과 string을 서로 concatenation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string concatenation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function입니다. Anonymous Function이죠. Anonymous Function 헬로에 담아서 헬로 Anonymous Function 호출할 때는 닷 찍고 아규먼트 전달하고 그죠? 그리고 존 월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이제 펑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펑션을 만드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헬로 메리를 이베리에이션 하면 이 결과 헬로 존을 이베리에이션 하면 이 결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반복되는 부분 뭐가 반복되죠? 얘가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단순화하자는 것이 요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헬로에다가 아나를 넣으면은 이렇게 되죠. 펑션으로 가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더 단순하게 한다는, 좀 더 간편하게 하자는 게 취지죠. 헬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것을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Concatenation이 아니라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식 샵에다가 클리브라켓 다음에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뭐 딱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조금 새로운 내용은 이제 조금 이것도 뭐 단순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부터 보죠. 여기서 자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는 hello world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펑션을 hello에 담았고 그런 다음에 spawn을 했어요. spawn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세스로 독립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IX 환경이 하나의 프로세스이고 이 IX 환경과는 다른 CPU와 다른 메모리를 가지고 혼자서 따로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 프로세스의 뭐 이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제 PID가 나오고 나올 텐데 어쨌거나 say hello를 독립시켜서 시키니까 결과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IX가 구동하고 있는 프로세스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그 데이터예요. 그리고 스폰에서 빠져나갔으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다른 데로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갔거나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갔거나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있던 동네의 이 메시지라고 하는 데이터 이 값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게 클로즈입니다. 그죠? 이게 클로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스코프 개념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우리 자바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그런 스코프 개념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전개가 돼요. 보시면은 answer 해서 4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nswer 해서 make answe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make answer 호출하면은 얘는 argument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30이 나오죠. 그리고 other answer를 호출하니까 other answer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function argument가 아니라 function other answer는 88 더하기 answer의 결과값. 그러니까 130이죠. 그죠? 130이 other answer에 담겨 있는데 얘를 보려면 못 본다는 거죠. 왜냐니까 function 이게 하나의 스코프입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의 스코프고 이 스코프 안에 이 스코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으니까 얘는 컴파일러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answer에 0을 바인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answer 42는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뿅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make answer 호출하니까 여전히 13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answer를 날려버렸는데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evaluation 과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expression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function expression입니다. 그러니까 요 function을 만들어내요. fn and 이걸 보고 컴파일러가 아 이건 function이구나 해서 fn과 and를 떼내고 요 알맹이만 쭉 뽑아서 여기다 딱 담을 거예요. 담을 때
이 answer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참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환경 변수에 담습니다. 그걸 environment variable이라고 표현해요. 환경 변수에 담고 이사를 가면서 얘가 요만큼이 여기 안에 들어갈 때 이 주변에 있던 환경인 이 answer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동작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뭐죠? 이것도 close죠. close가 동작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scope, 이건 IX 환경이 scope 1, 그리고 이 function도 자체의 scope를 가지죠. function이 scope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scope 1에서는 얘가 보이고 make answer라는 것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가 보이니까 이걸 쓸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scope 2에 있는 이건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scope 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answer와 make answer 두 가지입니다. 그죠? answer와 make answer 이걸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실행시키는 거지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데이터는 얘와 얘가 데이터입니다. 얘는 데이터가 아니라 펑션을 호출해서 동작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볼 수가 있고 scope 2 얘잖아요. 얘가 볼 수 있는 것은 other answer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answer를 얘가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 이 answer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nswer는 이 펑션이 정의되기 전에 이전에 있던 answer입니다. 이 이후에 또 answer의 62를 단다고 한다면 그 62라고 하는 answer의 값은 얘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예를 볼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만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product price에 200, quantity가 2, 그죠? 그래서 quantity 받았어, argument, 그죠? product price 곱하기 quantity 해서 return 하는 펑션을 여기다 담고 calculate에다 4를 주면은 4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4 곱하기 200 해서 800이 리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요 퀀터티란 말과 여기 있는 퀀터티가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럼 피곤하죠. 불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읽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게 되잖아요. 그죠? 다른 개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스코프 개념을 이 코드를 보게 되면 요런 그림이 나와요. 보시면은 먼저 요런 값이 있고 요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 퀀터티도 볼 수가 있죠. 얘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데 얘는 얘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얘는 여기서 새로 정의한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그죠? 얘는 지금 여기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퀀터티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덮어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얘를 그죠? 이걸 이제 프리 베리어블, 바인딩 베리어블, 바운드 베리어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얘를 볼 수 있고 얘를 볼 수 있고 얘를 볼 수가 있죠. 스코프 1, 하나, 둘, 세 개. 그런데 외부에서 얘나 얘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퀀터티는 이 퀀터티가 아니라 말이죠. 또 여기 스코프 2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얘는 얘를 볼 수가 있지만은 얘는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얘만 볼 수 있는 거죠. 덮어서 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죠? 요런. 근데 요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단지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Visibility가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여기서 프리 베리어블과 바운드 베리어블 개념 설명이 따로 나오진 않네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